귀인이시여, 이렇게 찾아주어 감사하옴. 헬베티아의 외부 소통을 담당하는 메이링 치우리, 아발론의 군주를 배워 헬베티아는 귀하의 권위를 존중하는 바요. 일단 헬베티아의 대표자로 말하겠소. 본국은 800년간 중립을 유지해왔으며 긴 세월간 어떠한 침략 행위도 하지 않고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소. 그리고 중립국이라는 특수성을 살려 대륙 각지의 군주와 영웅들의 교류를 주선하고 있기도 하오. 아발론의 군주시여, 우리의 자긍심과 전통을 배려해 주시지 않으시겠소? 상호 동맹을 맺어주신다면 헬베티아에 그대의 자리를 내어드릴... 흔쾌한 결정에 더없이 감사하오. 이제부터 본국과 귀하에... 아니, 절대 그런 것이 아니오. 이건... 귀하에게서... 이런 매우 강한 인연이 느껴지오. 귀하와 본인 사이에 인연의 끈이 느껴지는 것 같소. 아니요, 아니요. 믿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묘족의 무녀직을 겸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쌓아온 수양으로 어느 정도 영적인 감각을 보여... 사실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귀하와 본인이 영적으로 강하게 연결됨을 느끼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당황한 것이오. 아발론의 이야기는 여러 번 들었으나 실제로 마주한 것은 금일이 처음이니. 매우 특수한 경우지만 묘족의 역사에서는 몇 차례 일어난 일이기도 하오. 그리고 그 경우 대부분 영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편이 옳았다 하더이다. 지금부터 귀하와 매듭지어진 연애 흐름을 따르려 하오. 걱정 마시오. 안 그래도 얼마 전 퇴임 의사를 밝혔던 참이오. 인수인계는 대부분 진행되었소이다. 무녀직도 후임이 귀하를 모시도록 허락해준다면 당장 이야기를 마치고 오리다. 감사오. 이제부터 그대는 소인의 주군입니다. 그럼 담당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오도록... 그대는 지금부터 나의 기사다. 이 메이링, 흐름에 따라 주군의 곁에 도착하였소. 다음 목적지는 플로렌스다. 이 녀석들, 비겁한 수를 썼어. 반란을 일으키게 만들다니, 처부수줘야지. 하지만 병력 차이는 상당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발론의 7배 이상입니다. 그래. 하지만 지나친 군대 양성으로 민심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를 고려해야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야. 전술 방침은 다음과 같다. 전속 전진으로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후 징집된 노예와 병사들을 그 후 왕성이 있는 수도를. 아, 속전속결이군요. 전투 지역의 땅이 넓고 지방 영주들의 단합이 공고하지. 다만 징집병들을 회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 그건 내게 맡겨라. 국민을 잊은 군주에겐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 외에
각 군단의 위치나 병력 현황에 대해서는 유니버스를 관장하는 뮤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셨으니 내정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부디 옥체 보전하시길. 좋아. 진격한다. 로드, 연합 이용 권한이 발급되었습니다. 좋아. 이제 다양한 군주들을 만날 수 있겠군. 최근 지도자들 간의 교류가 한창이라 합니다. 아무리 비단 정보의 교류뿐만이 아니라 헬베티아로 가고 정식 방문은 처음이니만큼. 폐하! 아발론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아발론? 아, 그러고 보니 서부 공작이 실패로 돌아갔었지. 굳이 이런 변방의 소국에 심력을 더 낭비할 필요 없다. 곧 플로렌스의 힘을 온 대륙에 보여줄 때가 도래할 테니 그때가 오면 하찮은 소국들은 비로소 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플로렌스와 폐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을!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가져오도록. 맞지? 이겼어!
로드, 상인 한 명이 아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 누군지 짐작이 가는데 최대한 정중하게 안쪽으로 모시도록 해. 그럴 정도의 인물인지요? 인물이라기엔 신에 가깝겠지. 설마... 그렇다면 로드께서도 아련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아발론의 군주, 맞나? 맞아. 그쪽은 아리에스, 천년의 상인이자 헤르메스의 화신이겠군. 긍정한다. 서부 대륙에 주목할 만한 별이 등장했... 실제로 보니 어떻지? 나와 거래를 할 만한 자격은 있어 보이는군. 영광으로 알겠어. 루인, 그에게 왕궁 출입증과 상단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알겠습니다. 로드, 로드! 저 사람이 누군데? 천년 동안 외모도 행동도 말투도 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인정한 상대와만 거래하는 상이야. 응?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있을 수 없지. 사람이라면 말이야. 상인의 신이 지상에 현신한 존재라고 보면 돼. 예의만 지키면 절대 해를 끼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예의는 내가 제일 자신 없는 분야인데 궁금하긴 한데. 그대는 나와의 계약을 마쳤으므로 이 상품들을 구매할 자격이 있다. 아주 희귀하진 않지만 막상 상품의 질은 그대의 성장에 따라 달라지지. 조력에 감사하지. 시간이야. 시작하도록 하지. 입니다.
다들 고생했어. 자, 싸울 시간이야. 기사단, 전진하라. 묘족의 술법이요. 제가 갑니다. 가! 이 승리로 균형을 이뤄낼 수 있다면. 전투의 시간입니다. 상대해주지. 자! 준비하십시오. 손을 가겠소. 막아도 소용없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소인이 가겠소.
언제까지나 변치 않는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승리를 가져오도록. 준비하십시오. 제가 갑니다. 야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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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준비하십시오. 제가 갑니다. 짠. 자, 반짝반짝 날아가.
저들에게 정화의 불꽃을! 이쪽입니다. 응, 도움이다. 이 승리를 로즈에게 바치겠습니다! 자, 싸울 시간이야! 전투의 시간이다.
주군께서 만족하는 전투였길 바라오. 나는 물러서지 않아! 출진이다. 준비하십시오. 잠시 갈게요. 셋. 도와주세요. 숟가락 없이. 로드, 미하일경이 던전 탐스 복귀 신고합니다. 무사 복귀를 환영한다, 미하일. 어떡해, 많이 힘들었나봐. 원래 저런 얼굴이야, 샬롯. 힐링도 소용이 없을걸? 거울부터 보고 와라. 사촌이라고 서로 막말하는 거 봐. 미하일경, 더 알겠습니다. 그대는 지금부터 나의 비서다. 미하일 블레이크, 로드의 눈과 발이 되겠습니다. 아발론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이 이른바 던전 고대. 우와, 이곳이 우와, 말로만 들었지. 일반적인 던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군요. 함정과 예상되는 보상량 또한 최상급.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대의 던전이지. 이곳을 지키는 가디언들이 있을 테니 전보다 깊숙한 층으로 진입할수록 강력한 적이 등장합니다. 내려갈수록 어렵다. 전투의 시간입니다. 경지를 보여라. 고대의 던전이니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전술 진영에 변화를 줘야겠군.
전환. 보호 진영으로 변경한다. 진영을 변경한다. 나가도 소용없을 겁니다! 레이, 가라. 차! 준비하십시오. 샬롯이 갈게요. 제법 괜찮았다. 조금은 도움이 됐을까요? 어? 로드! 뭔가 이상한... 이것은? 정령의 기운이 느껴져요. 귀한 것을 손에 넣었군. 왕궁으로... 로드! 그게 뭔데? 정령석이다. 이것을 흡수하면... 오, 말 직접 경험해보면 효과를 알 수 있겠지. 린의 영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성에 적합한 정령과 공명하는 형식인가? 확실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군. 고대의 전방에서 얻었다 하셨지요. 전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자주 탐험하시는 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